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 작년에 총 판매량은 89,084대라고 합니다. 연령별 판매 비율은 20대부터 50대 중에 역시 50대가 가장 많네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연비 효율을 향상시킨 기술과 정숙하면서도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이 돋보이는 차량이죠.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복합 연비는 15.2에서 16.2입니다. 그럼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실내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시트 아래쪽에 보면은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시트를 뒤로,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등받이 조절, 위로, 아래로 내릴 수가 있고요. 척추 받침대, 이 버튼을 눌러서 등받이 쪽에 쿠션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딱 필요한 것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 버튼은 사이드미러 수동으로 접고 펴고 하는 버튼이고요. 이 레버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사이드미러를 조절할 건지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미러를 조절할 건지 조절하시면 됩니다. 전체 문 잠그고 열고 하는 버튼. 창문은 다 지금 전자석 오토로 한 번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키즈 락 버튼. 키즈 락 버튼이 눌려 있으면 여기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 뒷자리에서 창문도 안 열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핸들 좌측 아래에 보면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은 전조등 각도 조절 버튼이에요. 차에 짐이 많이 실리면 아무래도 라이트가 올라가겠죠? 그럴 때 조절하시면 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빛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짐이 많이 실릴수록 숫자를 높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주유구 버튼, 이 버튼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이런 표시가 나오고요. 저 불이 녹색불로 변하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작동 시에는 녹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작동은 속도가 60km 이상 주행 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이 버튼은 전동식 트렁크 버튼. 이거는 구동력 제어 기능. 미끄럼 방지인데 계기판에는 아무런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켜진 상태이고요. 끄면 계기판에 주황색 불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구동력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들어오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계기판에 주황색으로 표기가 되는 거는 주의를 주는 거고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는 거는 빨리 점검을 봐야겠죠. 구동력 제어 기능이 켜지면 주황색으로 계기판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드리프트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 항상 켜진 상태로 주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불이 없어지면 켜진 상태입니다. 이 구동력 제어 기능을 끄는 상황은 만약에 진흙탕 같은 곳에 빠져서 나오기 힘든 경우에는 엔진 출력과 바퀴 제어의 제한을 풀어줘서 빠져나올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켜두셔야 됩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있는데요. 음성 인식을 통해서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을게요.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주행 중에 뭔가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드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음량 조절 아래 위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그냥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음소거 표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멀티미디어 작동 시에는 음악의 트랙을 이동할 수가 있고 라디오 작동 시에는 주파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는 통화, 받고, 끄는 버튼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는 크루즈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클러스터 메뉴인데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누를 때
옆에 스크롤이 있어요. 이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차량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연비가 나오는데요. 내가 주유 후에 얼마큼 탔고 연비가 얼마큼 되는지를 매번 측정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누적 정보에 OK 버튼을 길게 눌러서 초기화를 하면 됩니다. 이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작동하는 버튼인데요. 크루즈 설정 시 속도는 위아래 하나씩 움직이면 숫자가 1씩 움직이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숫자는 10 단위로 크루즈 설정 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총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차로 유지 보조 버튼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면 앞 유리창에 장착된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방 차선과 차량을 인식해 차로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뒤쪽에 라이트 바가 있고요. 라이트는 그냥 오토로 항상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 바를 앞으로 당기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번 비춰지는 거고요. 이 라이트를 뒤로 밀면 하이라이트가 고정으로 저장이 됩니다. 현재 이 차량은 12.3인치 LCD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비게이션 화면의 기능을 살펴보려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여기 하이브리드 메뉴가 보여요. 하이브리드를 클릭을 하면 현재 이 차량의 에너지 흐름도를 볼 수가 있고요. 모터로 가는지 엔진으로 가는지 볼 수가 있고 평균 연비는 어떠한지까지 여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여기 설정에서 차량일 듯해요. 차량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리스트로 나와 있지 않고 그림으로 표기가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면은 이게 있겠다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주행 편의,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보,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이렇게 좀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주행 편의를 누르면 주행 편의, 경고 시점, 경고 음량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좀 살펴보고 나한테 맞는 기능들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용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여기 앞면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지가 않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영상 조절을 통해서 높이를 설정할 수 있고 좌우 위치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밝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어떤 부분들을 표시를 할지도 운전자 성향에 맞게끔 설정을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도 처음에 사면은 메뉴 버튼 다 눌러보듯이 차도 여기 차량에 대해서 이 버튼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다 한 번씩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송풍구를 보면은 여기 바람이 나오는 표시 아이콘이 있고요. X자인 아이콘이 있는데 X자가 있는 방향으로 송풍구 방향으로 쭉 밀면 딸깍하는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도 X자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송풍구 방향을 이렇게 밀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X 표시의 아이콘은 송풍구마다 좌우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딸깍 소리를 들으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는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볼륨 조절하는 버튼, 갑자기 라디오가 나올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꾹 눌러서 끄면 됩니다.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버튼이 있고요. 비상등이 가운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트랙 이동하는 버튼, 즐겨찾기 버튼, 셋업 버튼, 튠을 통해서 도를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공조장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터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운전하면서 이렇게 조작하기에는 너무 밑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공조기 오토 버튼이 있고요. 아예 그냥 끄는 버튼, 암유리, 성에 제거. 그리고 온도는 또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는 터치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드라이브 온리 버튼을 통해서 조수석이 아닌 운전자석에서만 공조 장치를 켤 수 있는 버튼이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도 여기 터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좀 찾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의 방향이 어디서 나오게 할 건지도 이쪽에 터치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기청정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은 공기청정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은 조수석 온도 조절하는 버튼, 싱크 버튼. 이 싱크 버튼은 지금 현재 여기가 듀얼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석은 29도, 조수석은 26도로 이렇게 맞춰놨을 때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조수석 온도 기준이 아니라 운전석 온도 기준으로 맞춰져요. 싱크를 누르면 이렇게 29도로 운전자석으로 맞춰집니다. 이 버튼은 내부 순환, 빗유리, 성에 제거,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이 열선 들어오는 버튼이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총 3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에코 모드는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 제어를 통해 연비를 향상시키는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는 스포티한 주행에 적절한 제어 기능을 하는 모드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엔진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 이거는 그냥 정말 일반적인 그냥 주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튼은 앞쪽 범퍼 센서 버튼입니다. 이거는 주차 뷰 버튼. 이 버튼을 눌러놓고 R을 누르게 되면 여기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버튼이 있고요. 이 차량은 전자식 변속 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오토홀드 버튼이 있고요. 오토홀드는 자동 정차 기능인데요. 주행하다가 신호에 걸려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량이 정차한 후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어도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엑셀을 살짝 밟으면 자동으로 오토홀드가 해제돼서 운전자의 피로감을 낮춰주는 기능입니다. 옆에 컵홀더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닫아놓으시면은 여기 위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버튼을 통해서 음성으로 목적지를 얘기를 하면 되고요. 목적지는 주소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SOS 버튼을 통해서 차량 사고나 긴급 상황 시에 SOS를 누르면 블루링크 고객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이 버튼은 빌트인 캠 버튼, 하이패스 전원 버튼, 하이패스 요금 확인하는 버튼, 그리고 여기는 이 차는 썬루프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썬루프 여는 버튼. 한번 누르면은 문이 다 열리네요. 다시 한번 꾹 누르면 문이 다 닫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터치는 되지 않네요. 터치는 되지 않고 이 버튼을 통해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 이거는 전체 등 불 들어오게 하는 버튼. 실외 문과 연동되어서 차 문이 열렸을 때 실내 등이 들어오게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꽂는 거는 이쪽 부분을 통해서, 하이패스는 이쪽에다가 꽂으면 됩니다.